한참 전에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태평양에 이 괌이라는 우리 섬이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 어떤 동굴이 있는데 동굴 이름이 요코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졌어요. 그 동굴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1972년에 그곳에 있는 그 동굴과 그 옆에 강에서 어떤 거짓골을 한 남자가 새우 통발에서 새우를 훔쳐 먹다가 현지 주민에게 걸렸습니다. 적발됐어요. 그래서 그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1944년 괌에 배치된 옛 일본군 보병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일본군 38연대 소속 요코이 쇼이치 하사였는데 일본이 전쟁에 패망하고 항복한 사실을 모른 채로 28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아이치현에 있는 양복 재단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1935년에 징집돼서 39년까지 복무하다가 제대를 했는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재징집되어 가지고요. 괌으로 배속된 이후에 41년에 미군이 괌을 점령하자 땅굴을 파고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물고기와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옷도 나무 껍질을 해서 입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같이 숨어 살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세명 중에 두 사람은 8년 만에 죽고 그는 끈질기게 20년을 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28년 동안 살다가 결국 주민에게 잡히게 된 거죠. 그 사람을 일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웅 대접하면서 대서특필하며 환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은 영웅이라기보단 군국주의의 청춘을 빼앗긴 피해자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28년 동안 거기서 어둠 속에서 숨어서 살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그럴 겁니다. 소식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난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일본군이 패망하고 그를 몇 번이라고 군대에 잡아 넣으면서 그를 괴롭혔던 그 군국주의 세력이 패망한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누가 전해주지도 않았고, 그도 열심 내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잃어버린 28년, 그 청춘을 다 뺏긴 채 그가 죽을 때까지도 그리 자유롭게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우리 여기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인류에게 전할 최고의 축복의 소식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소수는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진 않아도요, 죽음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전 세계 두려움에 가득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전할 가장 좋은 소식도 무엇입니까? 죽음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정복되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알지 못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싸움을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둘 사이의 싸움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세상은 지금도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전하는 교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그 소식을 애써 막으면서 전염병이 번지면 안 된다, 부활절에 사람들이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세력도 있습니다. 참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세상에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소식은 무엇인가? 아무리 치료제가 발명되고 백신이 다 보급되어도요, 다른 질병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최종적 질병이에요.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의 현장에서도요, 이둘 사이의 싸움이 치열하게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신속하게 부활의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그 현장을 보았고,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들었는가 하는 거 보면 의외의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면은요, 여자들이 갈때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경비병 중 몇이. 근데 그 여자들이 왔을 때 경비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두려워서 도망간 겁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몇 명의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무덤 주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에요. 그들에게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에 대한 첫 번째 전해 들은 사람들이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럼 군인들의 복은 어땠을까요? 아마 군인들의 특성상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진술했을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잖아요. 강력한 소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들이 그때 군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큰 지진이 난 사실을 얘기했을 겁니다. 빛나는 인물을 봤을 겁니다. 그 천사란 건 나중에 알았지 모르겠습니다. 문득 보니까 그 무거운 돌문은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 일어난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걸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보고에 대한 대제사장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그들도 두려워해야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한 것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우리가 심판한다고 나섰던 것인가? 그들도 두려워 떨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부활의 사실에 대한 왜곡과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합심하여 거짓을 지어냅니다. 부활의 소식을 막으려는 세력이죠.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하라. 그때부터 퍼진 소식이 일명 시체 도난설이에요. 14절에는 약속을 해요.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개런티도 그들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진실이 전해지기도 전에 이미 거짓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이 모의되고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초기에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요. 매우 설득력 있게 만들어졌고 유포되었습니다. 자, 28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아까 말한 저 총독에 들리면 권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자, 1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순간까지 이 사실이, 이 거짓말이 두루두루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번, 일단 상식에 걸맞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요? 산 사람은 죽지만 죽은 사람은 다시 살 수 없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시체가 없다? 그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일은 없으니까 분명히 훔쳐갔겠지. 예수님이 시체를 다시 장례 지내고 모르는 곳에 장사 지내며 그들이 모셨겠지. 일단 설득력이 있잖아요. 또 거짓이지만 증인들이 존재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퍼뜨린 겁니다. 자기들이 자는 사이에 도둑맞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자신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군인들이 자기 임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은 군법상 다스림 당한 일인데도 그들을 믿는 구석이 있어요. 말해서 근심함이 없게 하리라. 그리고 입막음을 위해서 돈도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는 사이에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먹혔다는 거예요. 비록 그 배후에 돈 거래가 있고 대제사장들의 신변 보호가 있고 그랬어도 이 이야기가 곳곳마다 퍼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참 힘쓰고 노력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도 동원합니다. 돈의 힘, 금력도 동원합니다. 자들이 가진 지위의 힘, 권력도 동원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사람에게 믿도록 온갖 수를 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모든 소식에 대해서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면 모든 들려지는 소리를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살피고 정말로 그러한가 살펴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거짓은 힘을 잃고요, 결국은 진실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설득력을 갖추었어도요,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아무리 투박해 보이고 믿기 힘들어도 진실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부활의 거짓 유포자가 나중에 보니까요, 뒷돈을 받은 것과 정치적 보호와 뒷거래까지 있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세상에는 거짓이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아, 지금까지 그들이 들었던 건 거짓이었구나.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28장 16, 17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여기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 거짓말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퍼진 거짓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도난설이 있었고요, 기절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도난한 그 뺏어갔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 살아났다, 이런 거짓말들이 당시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못 박힌 손과 발을 보고 함께 먹음을 교제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목격한 증인들에 의해서 제자들, 바로 세상에 나가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과 군인들의 증거를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 받고 받은 돈의 값어치만큼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은요, 돈 한 푼 받지 않았지만 그것이 너무 강력한 사실이기 때문에 애써 힘써 일하고 전했습니다. 군인들은 종교 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유포했지만 제자들은 권력 집단에게 위협을 받으면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어떤 사실이 이겼습니까?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증인되는 것은 위험한 길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목숨 걸고 증인이 됐어야 됐어요. 고생길 뻔히 보입니다. 저항과 핍박과 실제 순교의 사건도 앞으로 일어날 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대로 세상으로 그들은 계속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변치 않는 사실이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만이 빛을 비추어 주니까. 죽음으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니까.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들은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완전 무장한 거짓말보다 헐벗은 진실이 강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설득력 있는 거짓보다 믿을 수 없는 진실이 승리한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전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목숨 걸고 예수의 살아계심을 전했고요, 진실의 승리를 보여주는 열매가 바로 그로부터 전함을 받고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마음에 품고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권세 이후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거짓과 어둠에 속한 자에게 빛을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소식, 부활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전파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 우리는 방해물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서 벌어진 거짓말 지금도 곳곳마다 역사하고 있어요. 진리와 함께 거짓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역사이며 현재를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한데요, 지금도 그때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전해지지만 수많은 장애들이 존재해요.
요즘의 장애는 뭔가요? 과학의 이름이 장애가 됩니다. 의학의 이름이 장애가 됩니다. 상식과 경험이 장애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거나 부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생로병사의 굴레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거슬 수 없고 우리의 최선은 잘 살다가 well dying, 잘 죽는 거다. well being, well dying을 얘기하고 있죠. 우린 그것을 볼 때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싶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세상 전문가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 중에서 좀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있어요. 세상의 이성과 과학의 세례를 받아서 성경의 기적을 거부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엉뚱한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요. 그 당시 돈 받고 거짓을 유포한 자들의 후예가 하는 말입니다. 사단의 거짓과 방해를 넘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사실, 또 그들을 그 증언을 간직한 교회를 없애고 탄압하고 핍박하는 장소에서 벌어진 일과 지금도 교회가 세워져 있고 살아있는 장소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한번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없다, 예수 믿는 것이 아편이다 이야기하던 자들이 모인 무신론 사회, 공산 사회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결과를 우리 알고 있잖아요. 가난과 죄악이 만연하고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고 죽음이 더 가까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는 그런 사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난과 저주는 극복되고 사회는 부흥되고 생명은 존중받고 빛된 사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증인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지금도 애써 부인한 자들을 보면은요, 어둠 가운데 사는 자, 거짓에 미혹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정전에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지금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어둠 가운데 처한 자들, 그들이 예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된 성도들이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 거짓을 이기고 어떻게 진리와 복음을 선포할까요?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얼굴 맞대고 말하기 힘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사실을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오늘 다 전송하시기 바래요. 그러기 좀 그러면 오늘 유튜브 설교 영상을 해서 한번 들어봐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그들이 더 들어야 돼요. 그들 가운데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마음을 열고 예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입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카톡이라 문자로 한마디 하세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힘들지 어렵지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다. 이거 문자로 보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숙제 드릴까요? 한 사람당 5명씩 이런 거 꼭 하시기 바래요. 그거 한다고 내 인격이 깎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 친구 예수 믿었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것은 내 책임이고 준비된 자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일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너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을 한 사람을 생각하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착한 행실을 가진 사람, 빛이 비추어지는 사람. 나는 이렇게 어두운데, 나는 착하지 않은데 저 사람 속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 그 소식과 함께 그 사람의 인격이 전도지가 됩니다.
그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난 사실을 기쁨으로 마음 다하여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실 때 내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빛이 비추어지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산에 있는 동네 잘 안 보이는데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가보면은요, 산에 나무가 별로 없어요. 북쪽 갈릴리 북쪽에만 나무가 있는 산이 있지 아래쪽 산에는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동네를 지을 때 산 위에 짓기를 즐겨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의 침입 가운데서 안전한 곳이니까. 그곳에 불이 켜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곳에 나무도 별로 없는데 빛이 하나라도 둘이라도 켜져 있으면 어두운 깜깜한, 예전에는 가로등도 없었잖아요, 깜깜한 곳에 있는 사람이 그 빛을 보고 희망을 얻습니다. 저기 사람이 사는구나, 가면 피할 곳이 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요 어둠에 빠진 사람들의 도피성으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중개해 줘야 됩니다. 세상의 거짓은요 상식적이고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열매는 공허하며 무기력하며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진리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어도 열매는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담대히 전하여서 온 세상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